여러 가지 이유로 짧은 머리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나의 자신감을 찾기가 어렵다면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방법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안녕하십니까, 금강연아입니다. 왜 이런 컨셉을 잡냐고요? 그냥요. 짧은 머리를 하고 나서 인생 머리를 찾았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짧은 머리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. 이걸 내가 했을 때 내가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치만 내 인생 100년 중에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죽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유아인 머리를 했습니다. 이 머리라는 게 굉장히 참 신비로운 게 머리를 정돈을 하거나 디자인의 변화를 크게 주면은 그동안 내가 잠겨있던 생각들과 창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. 상쾌한 느낌이 든다는 게 일상 속에서 찾기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 머리 하나로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드니까 의지가 불타오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러면서 무언가 하는 거에 대한 나의 자신감이 생겼어요. 많은 고객님들께서 미용실에 오셨을 때 제가 짧은 머리를 해도 어울릴까요? 호불호가 강하지 않을까요? 걱정이 됩니다. 그런 말씀을들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남자분들과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. 다만 자신이 없을 뿐더러 남의 의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여러 가지 이유로 짧은 머리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. 뭐 형은 잘생겼잖아요. 형은 뭐 훈훈하잖아요. 라는 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요? 저 옛날에 진짜 지금이랑 비교하면 진짜 못생겼어요. 사진 보셨잖아요. 띠링! 여튼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보자 라고 생각이 든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게 됩니다. 사실 투블럭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. 6년, 7년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정확히 한 4년에서 5년 전부터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거든요. 동양인 두상의 투블럭이라는 커트 방식이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그치만 언제까지 이 투블럭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, 여러분들께 이런 좀 용기를 드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미용실에 중년의 남성분들께서 오시는데 그분들도 아직까지 댄디컷과 투블럭을 하고 방문하십니다. 젊으셨을 때 길게 했던 디자인이 아직까지 작은 고집으로 인해서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.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저 머리는 조금 놓아도 괜찮은데 이 말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 이거를 권해드리면은 절대 못한다고 해요. 저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잘라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우리가 에즈 스타일 제일 좋아하잖아요. 에즈 스타일 가르마 펌만 5년, 7년, 10년, 15년, 20년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머리만 예뻐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현장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여러분들 생각보다 멋있고 괜찮고 예쁘고 잘났습니다. 만약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자신감을 찾기가 어렵다면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방법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악기를 한번 배워보세요. 저는 실제로 피아노랑 기타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.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연주를 했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감정들과 말과 표현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실질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짓는 표정과 근육들이 정말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, 두 번째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운동을 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요. 해보시면 알아요.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요.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라도 굉장히 맑게 해주는데 투자한다는 거잖아요. 그 투자한다는 것 자체에서 자존감이 올라가요. 내가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절 이상 온 거거든요. 그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기상하시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만 당겨보세요. 물론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주무시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그 외의 시간으로 당겨보세요.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
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뭐 짧은 머리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,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해오면서 짧은 머리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건데,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하시면서, 해보시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.